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평생토록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 정보 함께합니다. 돌연사, 뜻밖의 징후, 가족도 알아두세요. 급사, 돌연사. 좀 섬뜩해요. 그쵸? 라는 용어는 섬뜩하다. 돌연사를 유발하는 질병 중에 무엇이 제일 많을까요? 급성 심근경색을 꼽습니다. 심장의 혈관이 혈전 등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이다. 징후를 빨리 알아채서 119에 연락하고 심장 관련 병원으로 직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가벼운 병으로 오인해 시간을 끌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의 징후가 있다. 질병관리청에 자료를 토대로 알아보자. 급성 심근경색 일반적 증상들은 첫째,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이다. 명치부나 가슴 한가운데에 통증이다. 환자들은 대부분 가슴을 짓누른다. 지어 짜는 듯하다.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는 느낌을 호소한다. 30분 이상 지속되는 가슴 통증과 함께 땀이 나면 급성 심근경색을 강력히 의심해야 한다. 둘째, 통증이 가슴 이외의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를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주로 왼쪽 팔, 목, 턱 등 배꼽 위의 신체 부위에 흔히 나타난다. 세 번째, 식은땀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심장의 수축기, 기능이 크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증상이다. 땀이 나는데 손발은 차가워질 수 있다. 네 번째,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의 혼돈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 환자는 극도로 불안, 초조한 느낌을 호소한다. 대처 방법을 못 찾다가 의식이 저하되기도 한다. 뜻밖의 증상은 중년 여성, 특히 조심. 급성 심근경색의 증상 가운데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식욕부진, 고통, 위통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급성 체증이나 위장질환으로 오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증상을 호소한 사람에게 소화제 먹고 좀 쉬라고 했다가 땅을 치며 후회한 경우가 있다. 특히 평소 심장병 징후가 없었던 사람은 체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폐경기를 겪는 중년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심장병이 크게 늘어나는데 증상을 소화장애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 즉시 119를 부르세요. 증상을 잘 살핀 후 급성 심근경색증 의심이 들면 환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다.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한다.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심장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한다. 119는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1차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직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슴 통증이 이어지는데도 쉬면 좋아지겠지. 막연한 기대로 누워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 개인병원, 약국, 한의원 등을 방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증상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심장 관련 병원으로 가야 한다. 6시간 또는 적어도 1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심근괴사를 최대한 막을 수 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 들러붙으면 급성 심근경색증 예방법은 급성 심근경색은 동맥경화증이 원인이다. 혈관의 벽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 피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는 혈관 질환이다.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가 생겨 악화되면 혈류장애를 일으켜 협심증을 야기하고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을 초래하게 된다.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만, 운동부족, 급한 성격, 폐경과 경구피임제, 통풍 등이 위험 요인이다. 가족력도 조심해야 한다. 따라서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은 필수적이다.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한다. 매일 적어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운동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을 빨리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 운동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최악이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는 비결은 박장대소 웃음 운동을 매일 하는 길이 최선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돌연사 정말 무섭죠. 저 아는 지인이 한 달도 안 됐네요. 56살인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심장마비,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셨으니까 그렇다지만 젊은 사람이 그런다면 너무 정말 황당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도 금연하시고 술도 많이 드신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최소량으로 줄이든가 끊든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건강TV와 함께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데는 건강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 되고 건강 운동을 필수로 해야 되고 건강 음식이 필수로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 눌러주신 분 지금 꾹 누르시고 건강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